금전도 치여요, 인간도 치여요. 머시기가 안 치인 게 없어. 고난과 역경이 일단 너무 많았어요. 자꾸 흘리고 다니나 봐, 이런 분들이. 돈도 좀 흘리고 다니면 좋을 텐데. 아, 그러니까 돈을 좀 흘리고 다녔으면 내가 주웠을 건데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태극신당에서 2020년도 범띠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3살 무인생들 얘기 딱 하자마자 지금 제가 딱 보이는 거는 떨어지는 게 보여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은근히 엄청 칠칠 맞아. 놈들이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뭘 막 자꾸 흘리고 다니나 봐, 이런 분들이. 돈도 좀 흘리고 다니면 좋을 텐데. 아, 그러니까 돈을 좀 흘리고 다녔으면 내가 주웠을 건데. 35살 병인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난과 역경이 일단 너무 많았어요. 금전도 치여요, 인간도 치여요. 머시기가 안 치인 게 없어.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자리 못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머릿속으로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자꾸 행동으로 많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. 범띠 자체가 겉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뭔가 잘해 보이고 우직해 보이고 막 다 이래 보여. 엄청 쓸 것 같은데 뭔가 하나씩 2%가 부족해. 나사가 하나씩 다 빠졌어. 올해만 잘 버티고 지나가면 고생 끝났다 소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올해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반기를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23살 무인생 분들과 마찬가지로 병인생 분들도 올해 하반기에는 금주를 하시는 걸 권해요. 아예 안 마시는 건 안 될 거 아니에요? 아예 안 마시는 건 안 되지. 그러니까 마셔도 적당히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댕겨라 이거죠. 47살 갑인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운이 자꾸 들어오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? 아 이제 고생 끝났다, 이제 고생 끝났다 하면 뭐가 또 쳐. 고생 끝났다 하면 뭐가 또 들어와. 그래서 자기네들이 뜻먹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잘 없어.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하긴요?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와야지. 아, 고민 상담 좀 고민 상담을 조금 하시고 네. 이분들은 항상 마음 둘 곳을 찾아다니시거든요. 네.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야. 네. 뭐 꼭 굳이 우리들한테 안 와도 네. 마음 둘 곳을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종교가 됐든지 네. 본인들의 취미생활이 됐든지 의지할 곳이 필요해. 이분들은 독서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네. 뭔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마음을 한쪽 편에다 둘 수 있는 곳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59살 이민생 분들 네.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언변이 청상유수인데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네요.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구설이 따르거든요. 말 한마디에? 그러니까 여기 가서 내가 분명히 안 한 말도 했다고 들어오고 네. 한 말도 더 부풀려서 들어오고 그쵸.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구설이 따르니까 말을 항상 조심하시고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네. 올해 하반기에도 구설이 따를 수도 있으니 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여기까지 태극신당에서 2020년도 범띠 하반기 운세를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